멀쩡한 숲을 이루는 나무. 이 나무들이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맑은 공기를 선사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요즘엔 이런 식물을 키우면서 이 공기 정화는 물론 심신의 안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 겨울 우리 가족을 위한 반려식물 만들기부터 식물 키우는 방법까지 이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어딘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이 갑니다! 개그맨 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답답한 환경 문제, 네, 저희 환경이 답이다가 시원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갈 곳, 제가 좀 뭐 듣기에는 오늘 굉장히 또 뭔가 좀 LA 같은 느낌, 뭔가 좀 미국 시카고 느낌으로 좀 퀄리티 있는 곳으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어디입니까? 아니, 오늘 이렇게 쉬워요? 그냥 보고 가면 돼요? 자, 어디입니까? 아니 그냥 진짜 진짜 어디예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내가 진짜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뭐 무슨 보이는 나라도 있잖아. 아, 무슨 센터인데 저기 센터 와요? 저기 옛날 저 농구 센터 오는 거예요? 샤키로니로 오는 거예요? 한기범 씨 센터 어디입니까? 누가 와요? 예? 무슨 센터인데, 예?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예요? 코엑스예요? 어디 센터로 가는 거죠?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같은데요. 어가. 아, 진짜로? 생긴 대로 하라고요? 아가리. 어디? 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면 되죠? 네. 아, 이쪽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따라가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가시죠! 오랄처 센터로!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식물과 함께 생활하는 법을 알려주는 인천 농업 기술센터. 이곳에서는 이 사계절 푸른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과연 올 겨울 실내의 맑은 공기와 푸른 녹음을 선사할 식물은 어떤 식물일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농업기센터 도시농업과장 이희중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사실 제가 이 주변에 좀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농업기술센터는 희한하게 제가 좀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좀 안쪽에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못 봤는데, 농업기술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농업기술센터는 본래 이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재배 기술 등 각종 이제 기술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이제 도시 농업에 대한 그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져서, 네. 저희가 도시 농업 사업을 아주 그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제 여러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귀농하셔가지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전문 농업을 좀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그 예전에 그 동해보감 어떤 그 한의학 쪽으로는 허준 선생님이 있었다면, 네.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네. 그런 좀 영어 좀 쓰겠습니다. 어떤 레퍼런스, 어떤 이런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뒤에 후손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많이 또 이제 뭐 기술이 좀 발전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전문 농업 기술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많이 좀 이렇게 축적돼 가지고 이제 농업을 시작하신 분들한테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자료들을 어떻게 뭐 무료로 공개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뭐 그, 네. 기술 보급하는 거는, 네.
새기술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내지는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범 사업의 형식으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배 기술 교육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각종 교육을 통해서 뭐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상으로 참 그럼 또 귀농하셔가지고 이제 전문 농업인으로 이제 새 출발 하겠다 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그래? 이제 또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귀농 교육 과정을 또 운영을 매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귀농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요즘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게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계라든지 돌리면서 여러 가지 또 그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들 되게 민감한데 이 농업 기술에 대해서도 어떤 친환경 농업 기술 있습니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도 이제 요즘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도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환경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요즘에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온실가스 배출을 좀 저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무농약을 이용해서 그 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모든 농업 분야에 적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우리 또 농업 기술 센터에서 또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쓰고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이제 귀농이라든지 이 농업에 이제 처음 발 딛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은 그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농업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이 선진국이 될 수 없듯이 농업은 그야말로 그 한 나라가 이 발전뿐만 아니라 이 생존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귀농 새롭게 이제 농업을 하시려고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 농업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쉽게 영농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귀농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제 처음 농업에 발 딛는 분들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진짜 뭐 없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야 무슨 책에서 나오는 것 같아. 비밀의 정원이네 여기 너무 좋네. 왜 이렇게 높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뭔가 이제 마이크가 좀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저희랑 관계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마이크 그냥 훔쳐가신 거 아니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본인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에서 도시농업 교육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전혜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농촌지도사. 네네. 아니, 이 정말 깔끔하고 뭔가 도시적인 느낌인데 농업 지도사라고 하니까 좀 약간 생소하긴 합니다, 느낌이.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지가 좀 됐나요? 네네. 저는 이제 농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농학과를 졸업을 하셨구나. 네. 농학과에서는 그냥 사적인 질문인데 진짜 농업에 관련된 걸 다 배우나요? 네네. 아 진짜 뭐 직접 체험도 하고 직접 그 시험 볼 때 밭에서 밭도 다루고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건 배우지 않고 그런 거는 시험을 치지는 않고 이제 뭐 육종이라든지 유전자 뭐 환경 이런 쪽으로
자, 그러면 이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이곳, 이거 정말 비밀의 정원 같은데 이곳은 네. 어떤 곳입니까? 네, 식물을 보시면 네. 뭔가 마음이 힐링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처럼 식물이 가진 치유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네,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원의 치유정원입니다. 아, 여기가 치유정원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식물을 통해서 네. 집에 있는 어떤 우리 또 반려동물을 통해서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또 찾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기서 치유사님이 네. 이 여기서 좀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상담은 하지 않고 저희가 도시농업 네. 관련된 교육을 이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치유를 해준다고 들어서 네, 네. 어떤 치유사가 오시거나 이런 이건 아니네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신에 도움을 주는 이곳에서 네. 또 여러 가지 농업에 관한 이 기술을 또 알려주시는 곳.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걸 또 저희가 좀 환경이 답이다 해서 나왔기 네. 때문에 이게 눈이 네. 뭔가 친환경적이다 하면 좀 눈길이 이게 돌아가거든요. 네네. 이거 친환경적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올해 그 네. 도시농업과에서 진행한 이제 일회용품을 활용한 원의 체험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거 네. 잘못 둔 거 아니죠? 너무 거꾸로 있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네. 거꾸로 보는 수태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네. 보니까 이게 일회용 컵들을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받침대라든지 컵으로 네네. 이용해서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또 만드셨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슬이 이렇게 맺혀요. 네. 이게 자동적으로 물을 주는 효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효과입니까? 이거 지금 수태볼에 네. 있는 수분이 네. 이제 네. 증발되지 않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수증기가 맺힌 것 같아요. 아, 그럼 안에는 되게 늘 좀 촉촉하게 네네. 되어 있어서 마르지 않겠네요? 네네. 이거는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수태볼을 만져보시고 네. 이제 건조하실 때 이제 네. 물에 담궜다가 이제 빼시면 네.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이 재활용해서 또 하니까 이것도 나름 또 친환경적이고 또 멋스럽고 네. 예쁘고 이게 또 심신에 또 안정이 또 되는 느낌에 네. 왜냐면 우리가 사람도 한 번씩 운동할 때 네. 거꾸로 좀 이렇게 있어줘야 네. 머리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런 네. 느낌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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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 네. 저희가 좀 직접 좀 재배를 하거나 네. 좀 만들어보는 어떤 그런 체험도 있을까요? 아, 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디로 가면 되죠?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입니까? 네네. 이쪽으로 네. 가시죠. 네. 먼저 가셔야 됩니다. 네. 뒤따라 가겠습니다. 네. 원의 치유 정원에서 이 다양한 식물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겨울철 이 실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했는데요. 인천농업기술센터는요, 매달 다양한 주제로 시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농업기술과 원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무관님과 자리를 좀 이동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막 엄청난 이동은 아니죠? 네. 네. 잠깐의 이동이었지만,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겨울철, 또 그 집에서 저희가 또 쉽게 또 식물을 또 키울 수 있는 제가 식물을 좀 앞에 좀 놔뒀는데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이 앞에 계신 우리 카메라 감독도 그렇고 초보예요. 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집사인데 네. 제가 또 초보 집사가 조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식물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겨울철 실내 식물 재배법 중에 가장 이제 초보자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수경 재배법입니다. 아, 수경 재배. 네. 수경 재배라는 거는 이제 물수자에다가 네. 경경자 써가지고. 아, 네, 네. 네, 물에 넣어서. 제제자자가 배배자. 그래서 네. 배배배배배. 네. 다 왔네요. 네. 네. 그래서 수경 재배인데 아무튼 뭐 네. 물에 관련된 재배죠. 네네. 네.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경 재배는 네. 실내 이제 건조한 환경에 습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는 재배법 중에 하나고요. 재배하실 때 식물에 있는 뿌리에 있는 흙을 털어서 물에 넣어서 재배하면 되는 엄청나게 쉬운 재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흙에 묻어서 네.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물에다가 네. 넣어서 하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물 따로 물을
따로 물을 줄 필요가 없겠네요. 네, 물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보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재배하시다가 익기나 이제 악취가 나시면 물을 전체적으로 갈아서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게으른 사람들은 물을 안 줘도 좋다 해가지고 놔두는데 또 알죠? 너무 안 줘가지고 또 물도 썩어가고 거기에 미생물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물을 좀 갈아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물만 제때제때 갈아주면 된다. 네. 수경재배 너무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저희 수경재배할 때 유의하실 점은 직사광선이 있는 곳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직사광선이 많으면 이끼가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뿌리가 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창가나 창고에 두시면은 뿌리의 온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겨울철 영하 뭐 체감 온도 20도 이상 됐을 때 밖에 두면은 이게 얼음으로 얼어요. 네네. 그래서 깨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제발 좀 하셔서 좀 따뜻한 곳에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약을 보관하듯이 직사광선 없는 곳에. 실내 보관이죠? 네, 실내에서 키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좋습니다. 네. 되게 예쁘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안스리움이라는 식물인데요. 이제 수경 재배할 때는 이런 몬스테라, 안스리움, 그리고 그 스킨답서스, 싱고니움 등을 수경 재배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수경 재배할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이 친환경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수경 재배는 이런 화기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이용해서 손쉽게 수경 재배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병이라든지 이 컵이 이 일회용품을 이제 버려지는 건데 그 일회용품을 다시 한번 저희가 리사이클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수경 재배할 때 예쁜 꽃병으로 이렇게 또 예쁘네요.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이거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그 커피숍에서 많이 주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알잖아요. 뭔가 이제 그 음료인데. 음료 병을. 음료이 플라스틱 병이거든요. 이런 병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이 커피숍에서 쓰는 이 커피. 컵, 이거를 예쁘게 이렇게 데코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밑에 이제 좀 자갈이 있네요. 이거는 수경 재배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입니까? 조금 이제 꾸미기 위한 용도도 있고 식물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런 자갈이랑 하이드로볼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하이드로볼이요? 하이드로볼입니다. 하이드로볼? 네네. 공부 잘하셨나 봐요. 하이드로볼이요? 네네. 하이드로 무슨 말이죠? 높은 곳에 있는 볼. 향토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토볼. 이게 향토볼이구나. 이게 향토볼. 뭘 다 아는 것처럼 나만 몰랐나? 다 몰랐잖아요. 하이드로볼. 자, 이게 향토볼인데 이걸 하이드로볼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경 재배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번 저희가 그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이시는 안스리움은 화분에 있는 흙을 모두 털어내고 물로 깨끗이 씻은 상태입니다. 흙이 있으면 여기서 미생물이 발생해서 썩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을 뿌리에 있는 흙을 모두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고요. 예쁜 뿌리를 감상하시기 위해서 이런 투명한 용기에 담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식물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담고 물을 넣어주시는데 우리는 뿌리 있는 부분까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물에 좀 담겨질 때까지 잠겨질 때까지는 물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경 재배 완성입니다. 너무 쉽죠. 분량이 안 나오네요. 물을 다시 한번 물 버리고 다시 한번 넣어야 될 정도로 너무 쉽네요. 너무 간단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어떤 자격증이 없어도 되겠네요. 주무관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쉽게 하셨다. 준비를 아까 막 엄청 힘들게 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쉽게 하셨나요? 네. 이게 왜냐면 오늘 소개한 게 이제 초보 이제 식물 이제 재배를 시작하는 초보 집사에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아주 간단한 제가 수경 재배를 제가 좀 소개를 한 거고요.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 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야, 이게 접시 정원 네. 꾸미기. 네, 접시 정원 꾸미기라. 요거 이 접시 정원 꾸미기 이게 왜 접시 정원이죠? 접시를 이용해서 꾸미기 때문에 접시 정원 아, 꾸미기. 정말 이름도 간단하게 네. 정말 헷갈리지 않게. 네. 자, 접시 정원 일단 네. 재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접시 정원 하실 때 이제 이런 넓은 학이 그리고 상토. 마사, 굵은 마사, 가는 마사, 뭐 여유가 되신다면 데코를 위한 화산석, 화산사, 자갈 등이 있으시면 좋고요. 식물은 저희가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 스파티필름과 고사리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증산작용. 네. 네. 증산작용이라 하면 자막으로 일단 밑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산작용.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증산작용은 식물이 물을 끌어올려서 아, 네. 막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막 진짜 똑바로 안 해! 네. 너 그러면 안 돼! 막 끌어올라오거든요. 네. 네, 식물들이. 네. 네. 자, 증산작용이 끌어올라와서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공중으로 이제 바깥으로 물을 네. 배출하는 아, 네, 그런 현상을 맞습니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증산작용을 일으키는 네, 두 네. 식물과 함께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식물 뿌리나 흙이 네, 이제 네. 화분을 막아서 네.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굵은 마사를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키가 큰 식물은 가능한 화기 뒤편에 두시는 것이 배치할 때 좋으실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졸업사진 찍을 때랑 비슷하네요. 네. 네, 키 큰 사람 뒤로 와. 네. 특정 사람 앞으로 가, 뭐 이런 거래요. 네. 네. 접시 정원은 이 증산작용이 활발한 식물들을 고르고 물 빠짐이 좋은 마사토를 넣은 뒤 이 차례로 이 심어주면 되는데요. 심을 때는 이 키가 큰 식물은요, 이 화분의 뒤에 키가 작은 식물들은 앞으로 배치해서 식물을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손재주가 없어도 이렇게 네. 식물을 만지면 네. 그게 또 다 각각 개성 있는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게 또 네네. 사람마다 이 센스가 네.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이게 다 같은 건데도 또 달라 또 느낌이 네. 그렇죠? 네.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네. 자기의 개성을 네. 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주무관님이 만드니까 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주무관님 네. 성격이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비보 자외전 할 때도 굉장히 네. 안정적으로 자외전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신. 네. 그리고 네. 이게 또 사람 성격이 보입니다. 아, 네. 예, 네. 그죠? 네. 네, 아주. 손재주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접시 정원 직접 만들어 보니까요 저도 손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특히 직접 식물을 만지고 배치하면서 식물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접시 재배까지 제가 해봤는데 네.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증산작용을 네. 통해서 네. 집안의 어떤 그런 가습기의 네. 어떤 그런 작용을 기능을 네. 해준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가습기를 물론 틀는 게 더 좋겠지만 네. 이런 이제 증산작용하는 이런 화분들이 좀 많으면 좀 도움이 네. 되겠어요? 아, 네. 특히 식물의 증산작용을 이용해서 실습도를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화분에 물을 주면 그 토양 수분이 마르면서 네. 또 집안의 습도 조절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더불어서 이런 게 또 또 환경적으로도 아, 네네. 참 친환경적이다. 네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이런 화분들을 좀 집안에 좀 많이 있으면 네. 공기 정화라든지 네. 어떤 가습에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접시 재배까지 했는데 네. 저희가 또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네. 또 훌륭한 아, 네.
네.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아, 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희 도시농업과에서는 네. 도시농업 기초과정, 전문과정, 그리고 학습능력 향상 이런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시농업,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저는 그냥 재배만 하고 끝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또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또 한 수 또 배워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환경이 답이라는요, 늘 이 환경과 또 연관되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환경의 답이다 외치면서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답이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짠! 아, 너무 좋다!